안녕하십니까. 식약청 화장품 연구팀의 민충식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화장품을 생각하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화장품을 생각하다라는 책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리고 화장품 선택과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화장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으로는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장품은 상온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한다면 상온에서 보관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용과 선택 시에는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기간,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사용 시 이상 반응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될 때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화장품 사용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간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 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